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코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언제 어디서나 쌈장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서울 시즌 디 오리지널 네, 쌈장 시즈닝을 소개합니다. 네, 쌈장 시즈닝은 이렇게 휴대하기도 좋고 또 사용하기도 좋게 스틱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스틱 한 포를 뜯어서 네, 안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쌈장 시즈닝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기도 좋고, 뭐 이렇게 찍어 먹는 고기 같은 거 구워서 그냥 찍어 먹는 그런 양념으로 이렇게 드셔도 좋고, 뭐 국이나 아니면은 조림이나 어디에도 다양하게 정말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또 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쌈장 시즈닝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. 바로 칼슘, 칼륨, 그리고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또 여기 시즈닝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5세대 유산균인 파라바이오틱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. 네,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찍어 먹거나 이럴 때 이 쌈장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찔까봐 또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스틱 하나에 23kcal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마음 편안하게 네, 시즈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햇섬 인증받은 곳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졌고요. 그럼 바로 한번 제가 이 시즈닝 그대로 한번, 네,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이쁘고 굉장히 부드러운데 감칠맛 나는 그런 짜지 않고 지금 이대로 딱 먹었을 때도 이렇게 막 그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이 감칠맛 나는 그리고 맵지 않아서 아이들도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맛있네. 네, 그리고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국이나 찌개나 뭐 다양하게 뭐 여름에 이제 뭐 고추장 찌개나 뭐 아니면은 뭐 강된장에 이런 거 하실 때 이렇게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요리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고 또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. 그래서 뭐 생선이나 생선구이나 뭐 아니면 삼겹살, 목살 이런 거 고기 드실 때 이렇게 소금 대신에 이렇게 요걸로 요걸 찍어서 드시면은 또 색다르게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오늘 이 쌈장 시즈닝을 좀 어떻게 먹어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딸이 방학이어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제가 음식하기 너무 힘이 드는데 또 아이가 치킨을 너무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치킨 반죽에 쌈장 시즈닝을 넣어서 반죽을 해봤고요. 그리고 그냥도 먹어보고 그리고 이 치킨을 요 시즈닝에 살짝 찍어서 한번 또 먹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제가 이 폭염 속에 치킨을 집에서 튀겼는데요. 색깔도 노릇노릇하게 이 또 쌈장 시즈닝이 들어가가지고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. 냄새도 너무 좋고 색도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.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. 찍어서 따로 일부러 찍어 먹기 위해서 다른 간을 많이 안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맛있어. 지금 다양한 치킨이 나오는데 제가 와 이거 쌈장 시즌에 찍어 먹는 치킨 대박인데요. 아이들도 너무 잘 먹을 것 같고 약간 많이 맵진 않지만 살짝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닭의 어떤 좀 튀김의 어떤 느끼함도 잡아주면서 이 쌈장 시즈닝 특유의 감칠맛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. 오, 너무 맛있어. 이거 꼭 드셔보세요. 이렇게 여름에 요즘에 막 여행 많이 가는 휴가 시즌이잖아요. 저 쌈장 시즌이 있으면은 뭐 찌개나 뭐 이런 식으로 고기 구워가지고 찍어서 드셔도 좋고 활용도가 너무 좋고 또 스틱 형태니까 휴대하기도 좋아가지고 정말 이거 하나 딱 있으면 아주 든든해질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영양소도 풍부하고 또 맛도 좋고 많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칼로리 걱정 없이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니까요. 이거 네, 서울 시즌 디 오리지널 쌈장 시즌이 네, 아주 강추합니다. 네,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행입니다. 오늘은 치킨을 먹어볼게요. 치킨이 쫙 먹힐게요.
뭐 먹고 싶죠? 여기는 치킨을 잘 만드는 거예요.